보살보다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출연자들 아픔은 그 웃음에 묻는다. 아 무수영 무수영 노스트라다 무수영 코로나는 언제 끝나 제발 예언을 해줘요 무수영 궁금하면 물어봐 보살에게 물어봐 궁금하면 물어봐 보살에게 물어봐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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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잘 문을 열어봤습니다. 무스 형. 네. 무스 형은 이제 제가 발매할 곡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훈이 형으로 하려다가 스쿼트하지 말라 해요. 살만한가요 훈이 형. 자, 다음은 출연자 근황 뉴스 시간입니다. 이건 장안의 화제예요. 누나한테 완전 잡혀 살던 그 유도하던 누나가 저를 너무 노예 부리듯이 누나집 가서 마사지 해주고? 네, 마사지 해주고 화나면은 싸대기 막 그냥 그건 여기 올린 문제가 아니야. 때리면 우리한테 제보 주면 이 누나 사진 일단 걸어놓게. 아, 예. 아, 그래서 뭐 성질도 좀 많이 죽이고 마사지도 주 7회에서 주 3회 정도로 줄였다고. 다는 못 줄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용돈도 네, 좀 준다네, 네. 용돈? 아, 근데 돈은 뭐 나중에 준다고 자꾸 뭐 아직 받진 못했는데 마사지 횟수가 준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아하. 착해요, 동생이 착해가지고. 동생이 착하고 누나는 네. 정말 몰랐는데 그래서 살짝 기색이 보였다고 하니까 네, 미안한 네. 마음이. 네. 그런만 해도 저희는 성공이죠. 네, 네. 다음 뉴스는 너무 자주 싸워서 문제라는 그 동갑내기 부부 네. 소식입니다. 상업어버리고 네, 남편이 네. 화나면은요, 그죠? 상담받고 집에 서로 말 한마디 없이 냉정하게 그 있다가 네. 저녁에 남편이 아내한테 밥상을 차려줬대요. 야, 저, 네. 이게 보살입니다. 네. 이게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리고 예. 그 후에 예. 다른 데 가서 사주를 봤는데 58세 전에 이혼하면 남편은 평생 여자 없이 혼자 살고 아내는 남자가 줄을 설 거라고. 야, 이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남편이 잘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아차 싶었겠네요. 예. 저희한테 받고 또 다른 데 가서 예. 사주 받는다는 건 저희한테 약간 좀 기분이 그렇긴 합니다. 예. 저희를 못 믿는다는 얘기인데 어찌 됐든 그분 저희, 뭐 건강하게 예. 백년해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세상이 왜 이래. 냄새 좋다. 35.5 36.4 들어와. 아, 들어오세요. 얘 또 내가 보니까 여기는 딱 아니, 그림이 있어. 엄마랑 딸인데, 딸인데 얘가 내가 보니까 우리가 또 얘 키가 크고 화장해가지고 속으면 안 돼. 얘 또 이러다 초등학생이라고. 아, 화장은 안 했어. 화장했어. 했어요. 중3 정도 될 것 같은데? 몇 살이니? 16, 만으로 15이요. 초등학생은 아니구나. 정확하게 맞히네. 소름 돋지 않니? 아니 살면서 얘 16년 동안 제 나이 본 거 처음이에요. 아 진짜? 또 네. 피부가 그런데 아니 이제 우리가 적응이 됐어. 왜냐면 이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많아 너무 많아. 이 방송 할 때 초창기에 왔으면 얘한테 대학생이라고 그랬겠지. 근데 이제 워낙에 막 초등학생인데 저 화장하고 막 귀걸이 하고 좀 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응이 됐지. 이제 안 속아. 보면 알고 아. 또 중요한 건 언니는 아니야. 엄마야. 엄마기 때문에 같이 오는 거야. 송수은. 송수은? 네. 몇 살? 42살이요. 42. 송태린이요. 뭐? 엄마, 아빠가 엄마 성이 같아? 아니요, 아니요. 제 성을 땄어요. 아, 네. 엄마 성을 따랐다는 건 이제 지금 아빠는 이혼 헤어지고 네. 그랬지? 그럼 하나 우리? 네. 지금 뭐해? 생계는 어떻게 해? 저는 그 속눈썹 네일샵을 거제에서 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 네. 근데 거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그게 수입이 많지가 않아요. 아, 근데 세린이 적어도 될 것 같아. 우리 어릴 때 옛날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저기 PBKH라고 알지? PBKH 너무 어린 척하네 또. 그때 브룩실즈, 소피 마르소, PBKH 3대 책받침 네, 여신이 있었거든. PBKH 어릴 때 같은 느낌도 있고. 우리 태린이는 키가 몇이야? 저 175. 에? 네, 엄청 커. 에? 네, 엄청 커 내가 보니까. 우리 집안 전체에 없다 175. 엄마도 크잖아. 그래, 그거는 무슨 일이야? 제 고민은 태린이가 키도 크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 어려서부터 똑똑하기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얘가 그 모야모야 환자거든요. 모야모야 환자거든요. 모야모야는 뭐야? 그 희귀 난치병인데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일반인들의 한 20%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혈관이 부족한 건가? 네, 혈관이 굉장히 그냥 연기처럼 아주 가늘고 약한 혈관들이 있고 또 일반인들에 비해서 혈관이 작다 보니까 잘 막히고 잘 터지고 네. 위험하네. 네, 그걸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언제? 중학교 1학년. 그래서 빨리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수술을 하고 근데 이제 학교를 다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학교를 가더라도 얘가 이제 중간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또 응급실 데려가고 이제 그런 날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쳤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네. 검정고시로? 네. 복학으로. 야, 공부를 잘했구나. 태린이. 워낙 공부를 잘했던 아이야, 태린이가. 근데 지금 중학생이 15인데 그거를 다 하려면은 사실 얘 입장에서는 그치. 어려운 거지. 사실은 고등학교 공부 들어갔을 때는 혼자 많이 울었어요. 잘했어. 근데 이제 제 고민은 그래도 아이가 어리니까 20살에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학교를 가고 싶다 하더라고. 근데 뭐 그 아픈 지금 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그러세요. 갑자기 거기서 또 쓰러지거나 그렇지. 이러면 어떡할까? 가도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얘가 16살이고 이거 상관없이 검정고시 통과하면 가면 되는 거야? 네. 어? 졸업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태린이는 어때? 학교 좀 가고 싶어? 가보고는 싶어요. 가보고 근데 싶어. 저는 이제 정규 수업을 제대로 12년을 들어야 되는 거를 거의 6년 정도밖에 못 들었으니까 외대를 가고 싶다. 꿈이 뭔데 태린이? 저는 꿈이 되게 많아요. 통역사도 있고 아니면 카페 차리는 거나 티마스터. 티마스터인데 외국어대학교를 왜 굳이? 그게 티 자체가 영국 문화권이잖아요. 중국도 있고 그러니까 언어를 배워서 중국도 있고 그러니까 언어를 배워서 제가 그런 데 가가지고 차를 유학을 한다든지 좋아. 그런 생각으로 내 생각이 계속 짧았어. 가지고 있어. 맞아, 네 얘기가 맞다. 근데 이제 홍차도 배워야 되고 네. 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찾다가 얘가 좋아하는 걸 찾다가 얘는 학교를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거제도도 저희가 얘 사실은 요양을 하려고 갔다가 집이 안 팔려서 묶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친구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저희 집이 또 산에 있어서 혼자 버스 타고 시내로 못 가요. 네. 그래서 외출도 잘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스트레스 받고. 네, 그래서 뭔가를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엄마는 불안하지 또. 네. 그러면은 몸이 수술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더 좀 좋아질 그런 건 없대?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난 이후에 얘가 또 뇌경색이 왔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조금 회복이 됐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보통 그 빈혈 증상이 있으면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깜깜해지고 그런데 동시에 다리랑 팔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데 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탕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제가 이제 좀 괜찮아지나 보다라고 할 때쯤 얘가 또 굉장히 아파서 그런 날은 밤새도록 토할 때도 있고. 병원에서 뭐래? 그지 뭐래? 조심해야 될게 뭐야?
다 조심하래요. 너무 뭐. 조심해야 될 게 많아서 먹는 것도 차가운 거 안 되고 뜨거운 것도 안 되고 그냥 미지근한 그런 거 그런 걸로 먹어. 지켜야 될 게 많아. 또 매운 것도 안 되고 너무 단 것도 안 되고 밀가루 뭐. 야 근데 진짜 엄마가 걱정이 많이 되지 테리나. 어린 딸이 대학에 가도 좋긴 한 거지만. 자, 그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바리스타가 되든 통역사가 되든 모델이 그럼. 되든 그거는 안 돼도 상관없어. 더 중요한 우리 대전제는 뭐야? 네가 건강해야 돼. 그지? 그렇죠. 일단은 학교로 매일 나가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몸이 완전치가 않으니까 네. 피곤할 거고 피곤하다 보면 건강이 더 안 좋아질 거고 굳이 지금 뭐 대학을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엄마랑 좀 건강도 좀 잘 유지하고 그리고 엄마 일도 좀 돕고 일주일에 한 세 번, 네 번 따라가요. 어, 네. 더 가. 다섯 번 가. 가고 하여튼 엄마 일도 좀 돕고 많이 도와줘. 그래. 알았지? 중요한 어? 게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미성년자고 오히려 그냥 이 시간에 엄마 옆에서 건강 챙기면서 영어나 이런 거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좀 더 그치? 그런 시간을 더 갖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충분히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테린이는 건강 수첩을 갖고 다녀야 돼. 언제 뭘 먹었을 때 내 컨디션이 어땠고 그렇지. 언제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빈혈이 왔다는 건 건강 수첩에 일일 그걸 체크를 해놓으면 진짜 큰 도움이 돼.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패디도 해요? 패디도 해요? 네. 난 네이샵을 다닌 사람으로서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디스크 터져가지고 이게 발톱을 내가 관리를 못하거든. 그래가지고 저는 관리를 받거든. 온통 검은색이 있어요. 제가 집에서 염색을 해가지고 머리 네. 염색하고 그리고 옛날에 홍대 뒤꿈치 한번 갈라갔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연예인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어찌됐던 거제 가면 내가 한번 저 거제 들릴게. 도시어부에서 갔었는데 두 번 거제 가면 내가 저 패디 하러 한번 갈게. 자, 태닝은 네가 뽑아. 자, 태닝이가 어떻게 될지. 어우, 잘났으면 좋겠다. 와! 와! 좋은 게 나도 이게 몇 방귀인 줄 아니 네가 뽑은 거야. 니네 집에 해가, 좋은 날만 해가 오겠다. 뜬단 얘기야. 아. 열심히 내려가. 그래, 잘 가. 건강해. 어, 화이팅. 어. 아, 나 거제에 자주 내려갔는데. 한번 가, 그러면. 올해만 벌써 두 번 갔어요. 아, 가서 그래요? 발톱해, 가서. 한번 가봐요. 발톱, 내가 그 오른쪽 발톱이 세 번 빠졌다. 이거 봐, 큰 거 봐. 잘 가. 우와, 테리날라, 너 아저씨를 한 번만 서보자. 잘 가. 우와, 테리날라, 너 아저씨를 한 번만 서보자. 175가 테리. 우와, 테리 진짜 크구나. 진짜 그거 안녕. 테리나 엄마가 잔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운동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